실제로 일본 원전 근처에는 엄청난 방사능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사능 0.23,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도 0.23 이하로 나오게끔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일반 저희 바닥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저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0.15, 지금 0.15 나오고 있거든요. 저 앞에다 한번 놔둬보시겠어요? 0.15에서 0.12 정도 나오는데 지금 뚜껑을 열고서 방사능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38, 0.69, 네, 0.85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리 0.98입니다. 1.12, 0.93. 네, 계속 올라 1.06. 그걸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네, 1이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기준치의 거의 5배 이상의 방사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현역에 지나가는 후쿠시마 원전 근처의 흙이라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근처는 안전하지 않고 아직도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가보시고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아까부터 울렁거렸어요. 네, 여러분들 가까이 가시면 방사능이 누출이 방사능이 나오는 거를 좀 전자파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오셔서 찍으시고 싶은 분들은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수치가 나오고 5cm 안에 나오는 방사능의 수치고요. 실제로 우리가 펐던 곳은 방사능 수치가 23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100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기준치 아, 이거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기준치가 1밀리 마이크로 1밀리 시버트인데 저희가 그날 한 2시간 동안 어디였다. 촬영했을 때 그 이상의 방사능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노출이 됐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바다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몰래 들어가서 지금 오염토와 또 모래와 바닷물을 토하는데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찰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엄청난 방사능이 후쿠시마 근처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도 계속 경보기가 삐삐삐삐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후쿠시마의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후쿠시마 토양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빨간 경보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고요. 잠깐 그 앞에서 갔더니 약간 어지러웠어요. 순간 어지러움이 확 올라왔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가 멀쩡하다고 얘기하는 이 국민의힘 이 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 자들은 정말 일본을 대변하는 일본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친일 앞잡이, 이런 정치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방사능 그 토양을 바로 우리가 체크를 했더니 너무나도 위험했어요.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죠? 이들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집단들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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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민의힘! 떨어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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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들이 쳐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달식 하시죠. 네, 네. 네,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부과장님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오염수 어디서?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집신법 13조 2항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순민과 주여 대표님과 저와 셋이서
방사능 오염수를 처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방사능 오염수를 네, 전달한다니까 이미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근데 집시를 하다가도 화장실 하려면 경계선을 벗어내야 되니까 우리 경찰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집회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경계선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노상방로 하란 말입니까? 논리에 맞는 얘기를 경고를 하셔야죠. 예, 존경하는 경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국민의힘에 뭔가 전달하려면 나가서 전달하고 또 그 집시 그 안에서 집회 장소 안에서 집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예, 경찰 공무 집행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니까 하지 마세요. 예.